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를 잇는 석동터널입니다. 2016년부터 공사비만 1,560억 원이 투입됐고 문화재 발굴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다음 달 21일 개통 예정입니다. 성산구에서 터널로 향하는 진입차로 바로 옆에 있는 공장입니다. 석동터널 공사 구간에 포함된 공원터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보상금의 약 98%를 받았지만 아직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도 막아야 돼. 나가야 되는데 아직 공장은 지금 계속 이사 가려고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그치? 네. 터널이 개통되면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단은 모두 철수해야 하는데 공원 조성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안 비워주고 있습니다. 벌써 비웠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개통을 하니까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3월달까지 비워주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대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보니 공장 주인은 창원시 의원입니다. 해당 창원시 의원은 보상금을 받은 건 맞지만 공장을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해명합니다. 지켜만한 게 옮길 데가 없어요. 제가 참 공단에 들어갈래 공단에 저희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 조건이 출병 이동을 한다 해도 700만 원가 그렇게 그걸 못 옵니다. 주민들은 시의원이 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며 창원시에 적극적인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의원이라 하시는 분이 이게 100만 창원시민이 왔다 갔다 해야 될 통로를 지키고 계시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철거해라. 안 그러면 강제 집행해라고까지도 창원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석동터널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창원시는 시의원에게 특혜를 준 건 없고 공장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부산국토관리청이 창원시에 요청한 행정 대집행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명도 소송 역시 부산국토관리청이 하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에 명도 소송을 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네. 빠른 시간 내에 그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독려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석동터널 개통 이후 명도 소송과 공원 조성 공사를 어느 기관이 할지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게 공원 조성 공사는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공공차도 이제 그 관리청에서 해야 될 상황이죠. 국토관리청에서요. 나중에 공사를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누가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하게 되면은 창원시에서 하기가 쉽지. 창원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은 3월 말까지 공장을 비워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해당 시 의원은 6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